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고 진보 집권을 이루겠다면서 광주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당대표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민생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내세운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당직 선거를 통해서 5만 당원의 총의를 모아 내년 총선을 승리하고 진보 집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비례정당의 꼬리표를 떼고 유력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의당의 의지를 가장 확고히 드러낼 곳이 바로 이곳 광주입니다. 내년 광주에 전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겠습니다. 또 광주에서 반드시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겠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맞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